안녕하세요, 가오스미입니다. 오늘은 팔남매 가족 모여서 윷놀이 신정 척사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팔남매 가족이 다 모여서 상품도 거대하게 많이 있습니다. 외손자, 외손녀, 친손자, 친손녀들 모여서 윷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 좋은 데다. 그래서 아니면 여기다 놓고 다를래? 오늘의 상품은 뭔가요? 오늘 상품은 네. 보여줘 보세요. 금일봉인데요. 와, 1등서부터 아직 안 났어. 금일봉이로다가 마련해 줬고요. 오늘의 상품은 그래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와. 금일봉이 엄청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종맞이 새해 바베큐 파티도 하고 떡국도 끓여 먹고 이거는 옛날의 우물이랍니다. 우물을 보실까요? 그렇죠. 그리고 바베큐 파티도 많이 했고요. 이렇게나 많이 모여서 바베큐 파티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날씨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고 밖으로 나가볼까요? 여기가 팔남매 가족 스위트홈이랍니다. 우리들이 한 60년쯤, 제가 70대, 벌써 나이가 70살이니까는 70년 전에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있는 곳이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아버지 심재희, 우리 어머니 이태영, 팔남매 스위트홈 이렇게 해서 저희 시골 친정집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신정을 모여서 다 모였습니다. 차가 몇 대인가? 와, 차도 많고요.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 그리고 또 이쪽에 일곱 대, 여덟 대. 여기는 이렇게 논밭으로 해서 있고 우리 동네 여기에 쫙 있습니다. 오빠네 차 백석 제일교회 차로 해서 식구들이 다 모여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 해서 우리 이 이름이 뭐예요? 강서의 순딩이에요. 순딩아, 우리 순딩이랍니다. 네, 나의 막내 남동생도 여기에 있어요. 농협 퇴직하고요. 여기 와서 시골집을 지키면서 있습니다. 순딩이 예뻐요. 그래서 오늘 장소를 이렇게 마련해 줘서 가지고 우리 예쁘게 신정맞이를 했답니다. 고기도 엄청 많이 먹고요. 우리 언니 스위트홈 이렇게 갖고 동생들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예쁘게 마련해 줬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상 끝. 바우쌤입니다.